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광주 주먹밥은행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 빈곤 퇴치를 위한 교육 상담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순호 씨. 40만 원에 불과한 기초수급비로 사기 힘들었던 의료기기를 광주 주먹밥은행에서 돈을 빌려 장만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데나 단돈 몇만 원도 없어갖고 막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 주먹밥 은행이 참 잘생겼어요. 생활비가 바닥나 휴대폰까지 끊길 위기에 처한 취업준비생 윤수연 씨에게도 광주 주먹밥은행은 아무런 조건 없이 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띄워보잖아요. 담보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사람을 먼저 보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서, 제가 되게. 지난 8월 말 출범 이후 광주 주먹밥은행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돈을 빌린 금융취약계층은 모두 63명. 1년 안에 원금만 갚아나가면 되는 조건인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매달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2%에 달합니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높은 회수율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놀랍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금융 상담과 설계를 겸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주먹밥은행의 취지가 알려지면서 출범 100일 만에 모두 5,5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어려운 시민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재 광주 광산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주먹밥은행은 분점 개설 논의를 거치고 있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